안녕하세요, 유수입니다. 오늘은 불안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불안과 걱정, 염려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번 방송을 했어요, 저도. 그런데 요즘에 불안에 관련된 책이 거의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그런 증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. 오늘도 이제 교재로 쓰는 책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컨트롤 할까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인데요. 대단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안이라는 게요,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막 머릿속이 뒤죽박죽, 마음도 막 뒤죽박죽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불안한 상태하고 평온,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하고를 어떻게, 자, 여기까지는 불안한 거고, 여기까지는 평온한 거예요.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죠. 마음이라는 게. 100% 평안한 그런 경우도 없고, 100% 불안한 경우도 없습니다. 그런 사이를 왔다 갔다 우리가 이제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덜 불안하거나, 뭐 더 불안하거나, 이 정도의 차이인 거죠. 누구나,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불안한 채로 긴장한 채로 우리는 살아가기 마련입니다. 그 불안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보면요, 일단 본성을 숨기죠. 뭐 아는 척, 센 척, 있는 척, 뭐 착한 척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게 이제 무슨 척, 이제 자기 본성을 싹 숨기고 이렇게 하면 불안해집니다. 그리고 이제 타인, 그렇게 자기 본성을 숨기다 보니까 타인 눈치도 보게 되는 거고. 또 혹시 사람들한테 소외될까봐 불안한 거고, 또 나를 비난할까봐 그래서 불안한 거고, 아니면 다들 주식해갖고 정말 다 벼락부자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손해보는 거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면서 또 걱정되고, 그 참 그런 거에 불안해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참 싫다? 이런 막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고, 막 이런 그런 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죠. 불안하다고 하면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소식, 굿뉴스는 뭔가 하면요, 불안하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니래요. 그리고 불안한 게 꼭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불안한 게 꼭 불행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건 뭔가 하면, 더 잘하려고, 발전하려고 내가 불안한 거지. 내가 뭐 아예 뭐 그런 쪽에 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으면 불안하지도 않다고 해요. 그런데 이제 또 반해서 나쁜 소식은 뭔가 하면,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조금 이제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 뿐이죠. 자,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, 그럼 아주 사라지기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?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, 관계를 싹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. 관계를 싹. 그러니까 불안을 일으키는 관계들이 많아요. 뭔가 하면, 막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 관계 있잖아요. 회사에서도 그렇고, 뭐, 친구 시간에도 그렇고, 뭐, 내가 항상 양보해야 되고, 배려해야 되고, 뭘 먹으러 가자고 해도 그 사람이 항상 제안하고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가야 되는 거고. 그리고 뭘 이제 하더라도,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그 사람의 계획과 그 사람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다, 예스, 오케이 해야지만 그야말로 연명되는 관계. 그런 관계는 내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굉장히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다.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아예 정리를 하면 이제 불안이 덜해지는 거죠. 그런데 왜 아예 정리하기도 좀 어려운 관계 있잖아요. 뭐 회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아예 정리를 해버리겠어요.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정리하는 거죠. 마음으로부터. 아, 저 사람과는 뭔가 이렇게 도모하는 일, 뭔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내가 이제 딱 선을 긋고 그냥 일로만 부딪히자. 이렇게 해야지 불안감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연인 관계도 그렇고, 뭐 정말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리고 뭐 이렇게 팀원들이 모여서 모이기만 하면 이제 남의 뒷담, 누군가가 이제 주도가 돼서 남의 뒷담화만 한다. 그래서 그 팀원들이 뭐 끝나고 회식을 한다든지 무슨 모임을 할 때 운동을 한다든지 내가 안 가면 내 뒷담화할 것 같아서 막 싫은데도 피곤한데도 막 억지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질까요? 그렇지 않거든요. 정말 피곤한 일인 거죠. 그러면 아 그래 나는 안 갈 테니까,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안 갈 테니까 모여서들 내 뒷담화하세요 라고 그렇게 아예 탁 마음을 접고 그들과의 그 모임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거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내일 다시 일로 만나서 일은 하지만
나는 그렇게 막 야간에 막 그렇게 모여서 쓸데없는 뒷담화하는 건 하지 않겠어. 모여서 뭐 내 욕해도 괜찮아? 나는 나 혼자 책을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뭐 맛있는 걸 먹든지 그렇게 저녁 시간을 좀 나를 충전시키는 시간으로 차라리 삼겠어.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고 불안을 줄이는 일입니다. 두 번째 뭔가 하면요. 그 과거의 감정으로부터는 빠져나오는 거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?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미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 왜 그때 내가 오해하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지나치게 집착해서 그렇게 그 사람 힘들게만 안 했어도 헤어지진 않았을 텐데.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면 뭐예요? 이미 다 끝난 일인데.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막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건 괜찮대요.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막 나 스스로를 막 원망하고 나를 막 미워하고 하는 거는 지금 바로 멈춰야 불안해서 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때 주식만 안 했어도, 그때 집만 팔지 않았어도, 이런 이제 그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그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딱 스탑. 그때 주식을 그때만 팔았어도, 지금 이렇게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, 그때만 팔았어도 정말 괜찮았을 텐데, 이런 거, 이미 끝났는데, 뭐.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, 그렇게 소용없는 이 어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나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생각난다면, 그대로 스탑!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자. 그 의미 없는 불안을 눈덩이처럼 그렇게 키우지 말자.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이제 멈추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. 자, 세 번째 뭔가 하면요.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제 그대로 대면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대면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늘 자동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. 긍정적인 생각에 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다섯 배나 더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 왜 시험 공부를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할 때 막 합격해서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시험 공부에서 난 진짜 해방될 거야. 막 너무 기쁠 거야. 이런 어떤 상상을 하기보다는 시험을 떨어지면 막 정말 창피하고 주변을 다 실망시키고 그럼 난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을 다섯 배는 더 한다는 거죠. 우리 원래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나 봐요.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걸로.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무조건 안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발동을 하는데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정면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이게 진급 심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있어요. 근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, 지금도.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진급 심사의 발표가 날 텐데 이제 나는 자동적으로 이제 자꾸 떨어지는 상상이 되는 거죠. 그런데 계속 이제 그렇게 떨어진 상상 안 하려고 막 딴짓 한다고 해도 이제 계속 불안한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는 일단 딱 대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게 불안한테 먹히지 않으려면. 그래서 감정을 이제 느끼기 전에 이제 머릿속으로 딱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스쳐가잖아요. 아, 이번에 진급 안 되면 어떡하지? 과장 진급 안 되면 어떡하지? 부장 진급 안 되면 어떡하지? 그럼 딱 대면하는 거예요.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, 대면하는 방법.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, 내가 떨어질 수 있지. 지금 진급률이 50%인데, 그러면은 확률이 50%인데, 확률적으로 진급하는 거는 반반이다. 그러면, 되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안 된다는 경우 어떻게 할까? 1번 어떤 다른 회사를 이렇게 이직 준비를 한다. 표 안 나게. 2번 아무 불만도 표시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게 그냥 내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. 3번 왜 떨어졌냐고 난 왜 떨어진 거냐고 상사한테 가서 정중하게라도 물어본다.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책 있잖아요. 대책. 내가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딱 대면하는 거예요. 자, 내가 지금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는데 그러면 그 불안해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나 이거 생각해봐야지. 떨어졌을 경우 1, 2, 3 이렇게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해놓으면 불안함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. 그러니까 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액션을 할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그 정해놓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이 대면했고 대책을 세우는 거고 그러면 나는 덜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자꾸 안 하려고 막 외면하는 게 아니라 대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. 자, 네 번째. 불안은 평생 동반하는 친구로 여겨라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불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. 친구니까. 어떻게 사람이 불안감이 없이 살겠어요?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불안하면서 살 수밖에 없대요.
그러니까 어차피 친구로 평생 가는 거야. 불안한 감정은 나랑 항상 같이 있는 거야. 그냥 느긋하게 마음 먹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불안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뭐 이거 우리가 막 혼자 소외될까봐 막 불안해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소외될까봐 어떤 조직에서도 내쳐질까봐 막 그러면 혼자라도 괜찮아. 뭐 악착같이 매달리지 말고 뭐 혼자라도 괜찮아.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. 그리고 아 불안해도 괜찮아.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괜찮아. 뭐 어차피 지금 그 미래 때문에 과거를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미래에 대한 불안인 거잖아요. 앞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? 앞으로 저게 안 되면 어떡하지? 이런 불안이니까 불안을 이기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자. 포인트는 내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일로 불안해하자. 은퇴 후에 어떤 불안은 지금 내가 그걸 불안하면 은퇴 준비를 하는 걸로.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있을 어떤 프레젠테이션,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약건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잠 못 자고 불안해하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. 공부하고 준비하고 다시 뭐 점검하고 어떤 이런 작업을 하자. 그럼 이제 내가 불안해하는 게 그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하면 대단히 그걸 완성도를 높이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되는 거죠, 불안은. 그래서 마음껏 불안해하면서 나의 일의 어떤 그런 완성도를 더 높이는 거는 그건 뭐 나쁜 불안이 아닙니다. 그래서 불안을 정말 그렇게 외면하거나 정말 굉장히 막 괴물로 무서운 걸로 막 이렇게 막 없애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뭐 평생 같이 가야 되는데 뭐 근데 이왕이면 좀 좋은 불안, 불안해서 좀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불안해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들과 함께 불안할 때 대처하는 어떤 또 다른 방법들,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. 이제 그 직장 감정편에 보면 어떤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그 대처하는 방법들이 이것 말고도 많이 나와 있어요. 요새 이제 막 불안해서 힘드신 분들은 그런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불안하지 않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